Times. 네, 지금 보니까 오늘 시리즈가 헤드매칭 시리즈였습니다. 어,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죠? 그러네요. 네, 퍼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 TK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또 그냥 그러네요가 단 거지? 뭐 할 말이 있었어? 뭐 말하려고 했는데 바로 해. 아, 괜찮아. 그러네요에서 끝낸다. 자, 원래 뭘 무슨 말 하시려고 했어요? 아, 나는 그냥 그 말 하려 했죠. 자, 인트로 해보세요. 어. 아, 정말 이쁜 변종입니다. 아, 아, 좋아요. 정말 이쁜 변종입니다. 괜찮네요. 아, 네, 좋네요. 정말 이쁜 변종. 나 이거 같은 느낌이네요. 이것도 맷 네. 메트벨람인 줄 알았어. 아, 얼핏 보면. 그러게요. 지금 뭐 컨셉 자체가 네. 모두 비슷하게 나와서. 왜냐면 럭스 자체가 가장 좀 진일보된 스펙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라인이잖아요. 애초에 우리가 뭐 빈티지한 그런 스펙의 팬더 기타들을 뭐 비율상 훨씬 더 많이 하긴 하지만 가끔 이런 진짜 특이한 애들이 나오죠. 네. 무슨 그 옛날에도 뭐 이세계 시리즈. 아, 그럼 네. 뭐였더라? 평행 세계 스펙. 어, 맞아. 패러렐 유니버스 막 이런 거. 거. 그리고 뭐 스펙 독특하게 막 목재 섞어서 쓰고 예. 그러니까 가끔씩 이상한 짓 할 때 확 가게 하는 또 그런 브랜드다 보니까 네네. 이렇게 좀 럭스 같은 진보적인 라인업을 만들 때 우리가 평소에 느끼던 그런 팬들의 빈티지 하면서 좀 다른 매력을 네네. 찾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죠. 오늘은 럭스 텔레 험험 플로이드 로즈를 해볼 건데 럭스를 저희가 처음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그중에서 좀 더 강한 스펙들이 여기에 들어갔다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존에 했던 럭스 모델들 스펙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2022년 5월에 했으니까 이제 한 1년 딱 되었네요. 딱 됐네요. 네. 일반 텔레, 럭스 그냥 텔레였어요. 네. 이거는 픽업도 울트라 노이즈리스 빈티지 텔레 픽업 두 개가 장착이 되어 네네. 있었고 그러니까 험험 옵션도 아니고 플로이드 로즈가 있는 것도 아니죠. 아니고. 이게 369만 9천 원. 은총 씨하고 같이 했었고요. 78.67 받았습니다. 높은 점수 나왔죠. 잘 나왔네요. 선생님은 이름을 잘 지었네. 은총 씨는 텔스폴 57 블랙 뷰티. 아, 그때도 뭐. 시커먼스였구나. 네네네. 저는 다 되는 녹음용 텔레 이렇게 드렸었고요. 뭐 럭스가 뭐 텔레뿐만이 아니고 스트랫도 있었는데 스트랫에서는 이미 했습니다. 스트랫에선 그 일반 스트랫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에 플로이드 로즈 험싱싱 모델을 먼저 예. 또 그 뒤에 이어서 했어요. 일반 모델은 80점 점수 잘 나왔네요. 선생님은 웰던. 은총 씨는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거나 기타를 부수거나. 뭐지 이건? 이게 왜 그러냐면 칠 때 너무 소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왜? 아, 맞아 맞아. 소리를 비빌 수가 없다. 아, 맞아 맞아. 아,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잘 쳐야 되는 기타였죠. 네. 그래서 저도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고 해서 울트라 리스크라고 네. 그리고 플로이드 로즈 험싱싱 모델은 요거보다 가격이 조금 높았네요. 384만 9천 원이었고 이게 78.33. 네. 괜찮게 나왔네요. 네, 최선의 공격은 방어입니다. 엔젤 전설. 아, 엔젤 전설. 못되게 생겼는데 네, 사운드는 네, 되게 네, 예쁘게 네, 나오는 네, 그런 느낌. 좋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했던 럭스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럭스 스펙 살펴볼게요. 짜잔. 439만 9천 네. 원입니다. Made in USA이고요. 전장 98.5cm, 무게는 3.67kg, 두께는 45+1mm, 12프레트 딜레는 75mm입니다. 바디에 엘더 사용되어 있고요.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죠. 메이플 통넥에 오그멘티드 D 쉐입입니다. 울트라 사틴 우레탄 글로스 헤드스탁 페이스. 여기 이제 이 뒤쪽에 보시면은 여기도 사실 광이 어느 정도 반질반질하게 나고요. 네, 예뻐요, 되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돌아와서 헤드 매칭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디럭스 스태거드 캐스트 실드 헤드머신에 플로이드 로즈 오리지널 락킹 너트가 들어가 있고요. 너트 너비는 42.8mm. 네, 지판 통이죠. 지판 곡률 10인치에서 14인치로 가는 컴파운드 레디우스 254mm에서 356mm로 갑니다. 스케일 길이는 648mm, 25.5인치고요. 프렛은 22 미디엄 점보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입니다. 더블 탭 험버커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네.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의 S1 스위치가 있고요. 3 포지션 블레이드, 뭐 브릿지와 브릿지 앤 넥 그리고 넥으로 3위 가능하고요. 플로이드 로즈 오리지널 더블 락킹 2 포인트 트레몰로 브릿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본 이 팬더에서 나온 변종 중에 참 얘가 많이 이쁘네요. 제일 이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헤드매칭도 이쁘네요. 네, 헤드매칭까지 되어 있고 네. 아주 고급스러운 컬러 조합에 바디 형태도 굉장히 유려하고요. 그죠. 예뻐요. 예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제가 팬더는 원래 헤드매칭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안 좋아하는데 얘는 괜찮습니다. 얘는 어차피 변종이니까. 그렇죠. 특수 스펙에선 헤드매칭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네네네. 들어볼게요.
소리가 가진 게 많으네. 넉넉. 부자네 부자. 어우. 울림도 되게 좋고. 짠맛도 있고. 짭짭. 자, 짭짭. 커로만 들었는데도 부담스럽지가 않잖아요. 네. S1 누르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싱글. 오. 야, 재주가 많은 텔레예요. 아니 이게 생긴 거는 되게 무섭게 생겼는데 안 무섭네요. 네, 소리 소리가 아주 뭐랄까 친절한 느낌이에요. 네. 네, 다양하고 친절합니다. 마샬이고요. 네. 바로 톤 메이킹 해볼게요. 예. Yeah. 이제 팬더로 옮겨가겠습니다. 예. 어우, 나 얘 되게 마음에 드는데? 네. 우와. 아니 나는 이야. 생긴 것만 보고 되게 못되게 소리 날 줄 알았는데 되게 팝적으로 잘 나네. 네. 그 소리가 다양하게 나니까 아주 뭐 골라 먹기 되게 좋은 텔레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야 이거 왠지 시원할 것 같아요. 네. 출력이 좋아서 잘 빠질 것 같아. 오, 야 벌써 왔어.
괜찮다. 오, 좋다. 예스. 오, 시원해, 시원해. 고와. 뭐라 그래야 될까? 되게 흉폭하지 않은데 충분히 짱짱하게 잘 나오면서도 그 정리정돈이 되게 잘 되어 있는 그런 사운드가 나네요. 고급스럽습니다. 이게 저는 아까 들으면서 그냥 무슨 생각했냐면은 우리가 뭐 발라드라든가 팝에서 필요한 그 이쁜 드라이브 톤들 있죠. 그쵸? 그게 잘 나와서. 잘 나와요. 물론 이제 5단이 아닌 건 좀 아쉬운데 스위치로 그걸 상세히 해주고요. 그리고 텔레캐스터가 암이 달린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이게 활용하기 어려운데 플로로드 달려서 그러니까 스티브 루카스 요즘 시그니처 모델 그냥 험엄이잖아요. 네. 맞아요. 험엄에다가 그냥 5단 셀렉터인데 그냥 형태만 텔레캐스터지 물론 이거죠 뭐 이거 그냥 되게 이쁜 이쁜 소리가 나는 그냥 변종에 무섭게 생겼는데 하여튼 소리가 이쁘고 그렇습니다. 그게 계속 예쁘단 말밖에 안 나오네. 레코딩용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네네네. 그런 정도의 사운드 베리에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와. 자 그럼 이것도 은총씨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소리가 다 쓸만해요. 그러니까 트리플 치즈버거 두 개. 트리플 치즈버거 두 개. 오, 아주 넉넉하네요. 네. 그리고 칠 때 더블링 하잖아요. 더블링한 소리가 넉넉하게. 진짜 넉넉해요. 네. 맞아요. 아,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턱시도의 밑에는 스니커즈. 오, 좋다. 턱시도의 스니커즈. 그러니까 뭔가 약간 기능성도 있고 그런 네. 이런 멋들어지고 멋들어진 네.
굉장히 턱시도의 나이키 신으로 멋있어요. 오피셜한 느낌과 네, 그렇죠. 캐주얼한 느낌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잘 코디를 하면은 또 패셔니스타가 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은총 씨는 그런 걸 아주 잘하죠. 네. 은총 씨 같은 기타 좋습니다. 사실 은총 씨가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사납게 생겼지만 사실 알고 보면 정말 순하고 좋은 친구란 말이죠. 네. 이 기타 같아요. 본인이 나한테 그 말하는 게 웃기는데. 다른 사람이면 그렇지 이렇게 하겠는데. 그래서 좀 가짜라서 무섭구나. 사납게 생겼는데 진짜 사나운 사람은 이누 씨. 아 여러분 오해입니다. 네. 아, 사납지 않습니다. 해치지 않아요. 네. 저는 만능 텔레. 만능 텔레. 데디 브라더. 네, 데디 브라더. 아, 이거죠. 만능 남자. 데디 브라더 러버 리를 텔레 드리겠습니다. 오, 좋네요. 좋다. 와, 잘났어. 이 텔레가 사실 넘기가 쉽지 않은데 이거를. 유저빌리티랑 사운드 때문에. 그러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3,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가성비 14,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은 80점이고요. 은총 씨는 사운드 34, 가성비 13, 편의성 18, 디자인 18, 총점 83점. 저는 사운드 33, 가성비 13,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80점. 평균 점수는 81점. 텔레가 80 넘기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어려운 이유가 일단 이 정도의 사운드를 받는 정도의 애들은 가성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딱 어느 정도 세팅 값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대부분 편의성에서 텔레가 깎아먹죠. 네, 한 15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편의성이 17, 18에 나왔어요. 왜냐면 이러면 80을 넘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조합에다가 기능성이 많아졌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뭐 연주감 기능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디자인도 준수한 점수가 나왔습니다. 16, 17, 18 해서 81. 사실 좋은 텔레도 뭐 커스텀샵 텔레도 사실 80을 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아주 시원하게 80을 넘었습니다. 81점 나왔어요. 이건 진짜 외관도 너무 예쁘고 요거는 뭐 변종 중에 최고가 아닌가요? 이거는 아마 방송 나가기 전에 팔리거나 아니면 방송 보고 바로 사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너무 좋네. 이 플로이드 로즈를 뭐 극혐하거나 이런 분이 아니라면 뭐 정말 너무너무 좋은 옵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아메리칸 울트라 럭스 텔레캐스터 플로이드 로즈 험험 오랜만에 80을 시원하게 넘는 텔레를 봤고요. 네, 다음번에 더 좋은 기타와 함께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큰힘입니다. 기어타임스. 와우. 네.